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에서 재생을 하다가 정지했을 때그 자리에 멈추는 방법과 방금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 이두 가지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재생을 한번 해보려면 어떤 파일이 있어야겠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파일, 미디어 베이로 들어가서 뭔가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미디어 베이가 요즘 버전에서는 용량도 많이 증가했고 좀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죠. 큐베이스 쓰는 분들도 자체 샘플들 쓸게 아주 많아졌어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하나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불러와 볼게요. 네, 불러왔고요. 불러왔는데 조금 작으니까 루핑을 좀 해볼게요. 루핑을 네, 좀 했고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뭐 이런 거 하나 불러볼게요. 네, 요거 불러와 볼게요. 네, 불러왔습니다. 네, 불러왔고요. 약간 모자르죠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당겨주고요. 루핑을 하면 딱 맞아 떨어졌네요. 네, 이런 뭐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잘 나네요. 네,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재생을 시작하다가 멈춰볼게요. 여기 잠깐 들여봐야겠다.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죠. 네, 그 자리에 멈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주 편리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방금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 어떤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설정에 관련된 건다 프리퍼런스 있죠? 네, 프리퍼런스 여러 번 이제 봤었고요. 프리퍼런스 여기 항목에 있죠. 들어가 보면 이제 관련된 게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항목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Return to Start Position on Stop 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기본값으로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pply 누르고요. 그러면 정지했을 때 방금 시작했던 위치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마디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 들어보다가 정지. 방금 시작점으로 돌아가요. 하다가 정지. 그럼 무조건 돌아갑니다. 이런 건 언제 유용하냐? 재생을 해서 들어볼 때보다는 반복적으로 녹음을 할때 굉장히 유용해요. 어떤 오디오 트랙을 만들고 한번 녹음해보고 안 되겠다 다시 또 녹음해보고 다시 할때 반복적인 어떤 구간을 계속 들어보거나 녹음을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불편하죠. 저도 뭐 여러 곳에서 레슨이나 강의를 할때 여러 컴퓨터 환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또 그냥 재생 그 자리에서 멈추는 어떤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를 보는데요. 그때마다 임의로 들어가서 저는 기본적으로 빼놓고 씁니다. 그리고 빼놓고 쓰라고 이게 디폴트긴 해요. 사실은 빼놓고 쓰라고 항상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재생하다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난 편하던데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편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네. 정지했을 때그 자리 멈추죠. 그럼 잠깐 들여다보고 여기 잠깐 하고 먼저 트랙을 좀 들여다볼 수도 있게 되고요.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다시 들어봐야지. 그럼 좀 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방금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체크 불편하죠. 그래서 이때 쓰는 단축키가 바로 아는 분들은 이미 뭐다 아시는 아주 흔하고 쉬운 단축키이긴 한데요. 여기 잠깐 들어봐야지. 정지. 잠깐 들여다보고요. 시작점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은 키패드에 있는 널찍한 0 버튼 있죠? 그러면 3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줄여놓고 볼게요. 정지 들어보다가 잠깐 정지. 오케이. 뭐 시작점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키패드에 있는 숫자 0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시작점으로 무조건 돌아갑니다. 심지어 이 스냅 버튼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요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눈금에 딱안 맞게 되어 있더라도 정지, 제자리 정지했고요. 0을 누르면 방금 눈금에 딱안 맞는 그 위치로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기능이죠? 그 기능인데
프리퍼런스에서는 Return to Start Position on Stop 요 항목에 있고요. 원하시는 대로 체크하고 빼고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체크를 해제하고요. 대신 단축키로 쓰시라. 쓰면 훨씬 유용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재생하다 정지했을 때 그 자리에 정지하는 법 또는 방금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법, 이 두 가지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